이번 주는 경기도 장흥에 왔습니다. 여기는 장흥관광지 제1 하천변 공영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현재 무료 개방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 30분만 오면 이렇게 깔끔하고 시원한 계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셨네요. 계곡 건너편에도 넓은 공용주차장이 있고 미술관도 두 곳이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이볼 한 잔 마시고 있으려니 바람도 시원하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 이쪽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물이 많지 않아도 아이들 놀기에는 충분하네요. 계곡 근처에 미술관 옆 캠핑장이 있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퇴실 시간이라 다들 분주하게 정리 중입니다. 파쇄석 바닥이라 물 빠짐이 좋을 것 같고 계곡 옆이라 위치도 아주 좋네요. 캠핑장 건너편은 미술관과 조각공원이라 뷰도 너무 좋습니다. 한쪽에는 카라반 구역도 있습니다. 요즘 캠핑장 가격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네요. 캠핑장을 나와 미술관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날도 덥고 해서 간만에 고급진 미술관 관람을 하게 되었네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으로 미술관 두 군데를 모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장흥 조각공원을 지나게 됩니다. 민복진 작가의 작품 여러 개와 다른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작품들이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있지만 울창한 나무들과 계곡이 있어서 나무 아래에서 쉬어가고 싶은 예쁜 공원이네요. 여기가 더 좋았던 건 이렇게 공원 안에 넓은 계곡물이 흘러서인데요. 이쪽은 수량도 풍부하고 물도 맑아서 가족 단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른들은 돗자리 깔고서 싸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은 마음 놓고 물놀이하기 너무 좋네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물놀이를 준비하고 온 것 같습니다. 사방이 초록초록하니 너무 상쾌합니다. 저 멀리 산 밑에 청년사가 보이네요.
여기가 장욱진 미술관 본관입니다. 장욱진님은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 화가로 가족이나 나무, 아이, 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소재들을 주로 그렸다고 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부드러운 느낌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미술관답게 여러 미술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와, 어디선가 양떼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근사한 풍경입니다. 앞에 가던 한 가족도 여기 오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가까워서 더 부담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장흥 조각공원 맞은편 민복진 미술관 앞에도 이렇게 넓은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계곡 건너편에는 캠핑카를 세워둔 주차장이 보이네요. 민복진님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평생 모자상과 가족상을 만든 조각가라고 합니다. 포옹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 단단한 소재에서도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과 피크닉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에도 가봤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에다 에어컨까지 작동해서 아주 쾌적한 화장실이었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송추 계곡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송추 제2주차장이고 맞은편에는 송추 제1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유료주차장으로 1일에 5,000원입니다. 아, 오늘 하늘 너무 이쁩니다. 구름이 너무 이쁘네요. 여행은 날씨가 90%인 것 같네요. 날이 좋으니 뭐래도 즐겁습니다. 어쩌리 색감이 선명하냐? 아래쪽 길로 내려가야 되겠다. 여기는 아이들이 놀기 적당한 수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끼는 안 끼어 있는 것 같다. 물고기들도 많고. 물 한 병 들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너무 좋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그런지 계곡 풍경이 유난히 여유로워 보이네요. 비가 제대로 오고 나면 아주 멋질 것 같은 계곡입니다. 더워서 많이는 못 가고 초입에 있는 송암사까지만 갔다가 왔습니다. 숲 탐방로라는 이름처럼 숲속을 걷는 느낌이 아주 상쾌합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으니 발끝에서 머리까지 쨍하니 시원해지고 한여름 더위를 싹 잊게 해주네요. 1, 2주차장 모두 넓은 곳이라 지금은 여유가 많지만 본격적인 성수기가 되면 주말에는 일찍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000원 내고 캠핑카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눈치 안 보이고 마음도 편하네요. 특히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하면 바람과 그늘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바로 아래쪽에 얕은 계곡도 있어서 더 좋습니다. 차를 옮겨 미술관 옆 공용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니 다들 돌아가고 우리만 남았네요. 도심에서 가까워서 안전하면서도 우리밖에 없어서 편안하고 호젓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장흥계곡과 송추계곡을 다녀왔는데요.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는 올여름 가깝고 시원한 계곡을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